여기는 신당에 있는 맛있는 하루하루라는 돈가스 집이다. 유린 돈가스와 카레 돈가스를 시켰다. 내부는 보시다시피 아담하다. 가격은 비싸지도 싸지도 않게 무난무난한 것 같다. 돈가스는 경량식이 아니라 카츠 느낌의 돈가스였다. 가게에 주차할 곳은 없으니 바로 옆에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. 국물은 흔히 맛볼 수 있는 시제품 그 맛이다. 돈가스 튀김옷은 얇았으며 고기는 두툼했다. 여기 카레가 참 맛있었는데 시제품이 아니라 직접 만든 느낌이 들었다. 야채와 과일을 얇게 갈아서 입안에 속속 느껴졌다. 그리고 돈가스 소스에서도 얇게 갈아진 야채와 과일 맛을 느낄 수 있었다. 그래서 돈가스 소스와 카레에서는 달짝지근한 맛이 느껴졌다.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인 유린기 돈가스였는데 돈가스와 양배추와 간장소스와 고추를 얹어 먹으면 되는데 유린기도 아닌 것이 돈가시도 아닌 것이 맛이 참 특이했다. 색다른 맛이라 호불호가 나뉠 것 같긴 한데 내 생각엔 호가 더 많을 것 같다. 카레가 너무 맛있어서 밥에 비벼 먹었더니 역시나 맛있다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,